앞으로 갑! 하나 둘 하나 둘 제자리 섯! 우양우! 대한제국 무한리필 고기 황제국 열다 1인 11,900원 소주 2,500원 울산 매국점에 왔습니다. 고기 종류만 16가지 아, 굉장합니다. 오늘 우리 게스트 짜잔! 키 196에 몸무게 120kg 저희 동네 선배님이십니다. 오늘 같이 무한리필집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가자! 가게 안을 들어와 보면은 고기 셀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각종 고기들 삼겹살 이렇게 입맛대로 다 골라 드시면 되고 셀프 야채밥 샐러드 코너는 1,000원만 내시면은 이렇게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선한 야채들 종류 엄청납니다. 그리고 라면 무제한 각종 여러 가지 라면 종류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홀과 이렇게 또 자 보시면은 아주 자리도 넓고 좋습니다. 깔끔하고 가게가.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엄마 아빠 편하게 드시라고 게임기까지 다 있고 미끄럼틀 뭐 오만 거 다 있습니다.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식사만 즐길 수 있는 이런 또 장소가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산, 독일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체계의 고기들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16가지 고기 이렇게 엄청나죠? 예. 자 지금 우삼겹 올라갔고 항정살 성격 급하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 우삼겹을 많이 드시면 돼요. 항정살도 얼마 나오지 않는 부위인데 엄청 맛있죠. 야채도 신선한 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양파도 사는 게 특별히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요 팝콘TV DJ 남창 CGP 형님이십니다. 우산에 박겹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습니다. 형님이랑 저랑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 상에 자리가 안 됩니다. 화면이 꽉 차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맛있게 드십시오. 예, 많이 드십시오. 와, 괜찮죠 형님? 정말 저렴한 가격에 진짜 이런 남는 게 있나 진짜 남는 게 있나. 여기 오시면 또 카레 소스, 소금 소스 뭐 다양한 소스가 한 다섯 가지가 있네요. 그냥 목살 올려볼게요. 아 좋다. 진짜 맛있네. 옆에 또 모임 오셔가지고 또 엄청 많이 드시고 계세요. 요즘에 다 경기들 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진짜 저렴한 가격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브리살, 꽃살, 토시살, 목살, 꽃목살 등등 국내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뭐 무한리필 하면은 아이고 뭐 고기 질환 좋다 뭐 맛없다 하시는데 깔끔하네 이 집은. 깔끔합니다. 우리 형님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지금 팝콘TV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시진핑이라고 우리 형도 많이 좀 사랑 부탁드릴게요. 고기에도 탄산이 빠질 수 없죠. 일단은 여기는 이제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항상 손님이 많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손님이 많은 집 보면은 재료가 다 신선합니다. 우리 형님들 요즘에는 워낙 무한리필도 많이 우주수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에는 진짜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는 심지어 또 라면도 무제한입니다. 라면 종류도 다양하고 이 어려운 시국에 사장님이 같이 먹고 사자는 마인드가 보이네요. 한님만 아니 드십시오. 아닙니다 이게 드십시오. 저희가 형님 룰이 있습니다. 우리 거는 뺏어 먹지 말자. 치얼스 짠. 아 좋습니다. 우리 형꺼 저 실험할 때는 고기가 끊기면 안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바로바로 바로 올려. 바로바로 온지 5분도 안됐다. 4개 클리어. 맛있죠 형님. 구독자분들 양파를 많이 드셔야 돼요. 양파가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천연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생양파나 양파를 구워 드시면 정말 몸에 좋으니까 양파 많이 드세요. 양파 그래 엄청 싸요 지금. 마봉 고기를 좀 더 다른 걸로 갖고 와 보겠습니다. 삼겹살. 이거 뭐지? 까먹었다. 시름부 먹방 스타일입니다. 우리 시름부 스타일 먹방. 이렇게. 우리 형님 한입 맛있게 드시네요. 그래도 이 좋은 형님과 같이 먹으니까 참 좋아요, 진짜. 이 형님. 근데 제가 형님보다 훨씬 잘 먹거든요. 형님이 한 번씩 제가 먹는 거 보고 학을 떼시더라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형님 드시면 드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음식을 남기시면은 4,000원의 환경 부담이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길 일 없을 것 같아요. 한 입만. Nope. 드십시오. 최고 우리 형. 초창기에 무한리필 뭐 생기면은 뭐 질환 좋다 뭐 안 좋은 고기 쓴다 하는데 요즘에 진짜 아니다. 틀리다. 많이 막혔다. 시대가 바뀌어갖고. 시간 제한 없죠? 올 형님들 점심시간에만 90분 제한 있고 오후 3시 이후로는 시간 제한 없대요. 망하겠다. 곧 망하겠다. 노예 고기가 질이 좋아가지고 진짜. 고기 진짜 맛있네. 예. 사장님 실수하셨는데. 예. 아, 저 주십시오. 형님들 울산에 유튜브 하는 동생인데 전투 기름 선수입니다. 울산 마동석 팟캐스트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구독 추가 이렇게. 자, 잘 먹고 가자 형님. 아 참기름 더 갖고 올게. 아리가또. 와 손님이 엄청 많이 오십니다 지금. 왜냐면 우리가 피해를 주셨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되겠다. 촬영한다고 다들 막 아이고 막 말이 많잖아. 저희는 최대한 손님들께 피해 안 가도록 최대한 빨리 하고 마무리할게요. 목살 기름기 보십시오. 줄줄 떨어진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와 고기 종류가 16가지가 되니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부위들만 먹을 수가 있잖아요. 된장찌개 먹방을 하면서 고기를 먹어야 맛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코스 아니겠습니까? 아, 된장 살아있습니다. 형님들, 된장찌개 끝내줍니다. 올라오세요, 고개로. 이게 집된장을 쓰시는 것 같은데? 항정살에다가 밥이랑 같이. 와. 나 우리 형님 드실 줄 아시죠? 양파. 아, 잡아가. 말이 필요다,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이제 우리 형님도 양파 중독됐다 이제. 진짜 양파가 진짜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해봤자 만원 초반대밖에 안 합니다. 뭐 10kg, 십몇 kg짜리. 형님들 양파입니다 양파. 나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 노래방에 있어가지고 여기 뭐 손님이 되게 많은데 편하게 식사를 다들 하실 수가 있어요. 와, 먹어서 땀이. 와. 된장찌개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구수하다. 오늘 마동석 가면 공짜로 밥 얻어먹네요. 와. 아, 예. 형님, 된장이 혹시 맛있는데, 형님? 이 뭐예요, 형님? 된장입니까, 또? 아, 또 된장 하나 더. 각계 1인 하나씩. 구시하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장님이 싫은 분 줄 알고 깜짝 놀라시더라고. 전직 싫은 분입니다. 전직 네. 네, 농사꾼인데요. 아, 저는 제소를 잠깐 드리자면 씨름 선수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옆에 형님은 이제 농사꾼 출신. 자연의 힘으로 다듬은 몸이고 저는 약간 철의 무게를 빌려서 다 만들어진 몸입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밥심이에요, 밥심. 진짜. 와. 된장찌개 고기하고 맛있습니다. 아, 진짜. 그냥 넘어갑니다. 동생님 나면 진짜 맛있는 음식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돈 안 듭니다, 형들. 네, 공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부산 방역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장님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점심에 이거밖에 안 먹었어요. 온지 30분도 안 돼? 네. 너무 잘 먹었고 지금 손님이 많아가지고 촬영을 더 하고 싶지만 더 먹고 싶지만.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울산 포개점 대한제국 나 자세한 주소는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가격이 11,900원에 점심시간에는 이용시간 90분, 12시부터 3시까지 90분이고 3시 이후로는 시간제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3시까 분들 많이 드시는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질 좋은 고기를 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엄청 쌉니다. 11,900원 16가지 고기에. 우리 오늘 저 팝콘TV 시진핑 형님이랑 저기 저 맛있는 먹방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또 장소를 제공해주고 또 먹방을 도와주신 우리 또 대한제국 사장님 그리고 진핑 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돈 많이 버십시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